자, 현재 본이신데 워터스팟 엄청나죠? 계속 이제 이게 고착이 된 겁니다. 11개월 보름 동안. 그래서 여기 크리스탈 하이브리드 고체학스가 시공을 제가 정확하게 했었고 경화도 시킨 다음에 이제 돌려드렸었는데 지금 까졌을지 안 까졌을지 정말 궁금한데 풀스온 크리스탈 알칼리성 브리오시 고농축 폼 퍼뮬러라고 버킷 스노폼 세착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분사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폼랜스를 이용한 스노폼 혹은 압축분 무기에 넣어서 분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브리오시제를 사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얼만큼이 큰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일지 전후 차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제품 써도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노즐은 25도 노즐 지금 왁스 살아있는 거야? 하이브리드 살아있니? 헐. 자, 지금 고압스로만 했을 때는 뭐 변화가 없어요. 지금 고착된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. 뭐 전혀 치워지지 않네요. 그렇죠. 원래 데이면 이렇게 좀 치워줘야 되는데 전혀 치워지는 게 없네. 압축분무기 엄청 오랜만에 쓰네요. 자, 이렇게 하고 어차피 이거는 또 액이니까 뒤집어 가지고 바로 스노폼. 오, 근데 이게 밀어내네요 지금. 요거는 나중에 떼낼게요. 여기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. 플레이 타임 4분 40초 올라가고 있는데 6분 40초 됐을 때 뿌려볼게요. 기대가 되네. 오우, 시간이 1분도 흘렀네. 비슷한 시간인데 여기가 훨씬 오래 남아있죠? 여기는 벌써 말랐어요. 여기는 공기 흐름이 없습니다. 지금 게러지 문을 닫아놓은 상태라서 감안하시면 약간 성능의 차이가 날 것 같긴 한데 똑같이 뿌렸죠. 이 브리오시 목적이 이 오염물들을 완전하게 없애주는 게 아니라 본세차하기 전에 흡집이 날 만한 유발할 만한 것들을 브리오시 케미컬을 통해서 같이 이제 휩쓸려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케미컬을 분사해놓고 물과 함께 씻어내는 겁니다. 예, 그러려고 이 브리오시 케미컬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. 도와주는 케미컬인 거죠. 예, 그런 개념은 확실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금 상태를 보니까 크리스탈 하이브리드 고체왁스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발수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. 1년 됐잖아요. 이거 버티면 인정이지.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뿌리는 게 더 효율적이네. 스노우폼보다. 여기는 차이가 없어요. 그냥 먼지만 씻겨 내려간 느낌이고 중간에만 뭔가 좀 뿌옇지 않나? 느낌이 그런데요 지금. 내가 볼 때 이거 크리스탈 살아있네. 살아있는 겁니다. 이거. 이거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죠? 이 상태 지금 이래요. 여기는 뭔가 지금 물이 좀 안 날아가서 그런 것 같으니까 동등하게 좀 한번 날려볼게요.
일반 압축품 무기로 했던 부분이 조금 더 오염물이 더 날아갔어요. 이쪽이 좀 뿌였습니다 지금. 네, 요 워터스팟 외의 부분들이 뿌예요. 요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실인데, 저는 스노우폼이나 요런 것들 지금 안만 물다고 해도 비슷하게 이렇게 다 있었고 마지막까지 조금씩 남아 있었어요. 그렇게 치면은 좀 전에 이제 뒤집어봤어요. 막 이렇게 대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요 상태가 지금 이렇다. 제가 요 장면만 후면부를 통해서 작은 국소 부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저 오른쪽을 스노우폼으로 일단 자연적인 좀 조건을 형성을 하려고 에어컨 바람을 한 22도 정도로 세팅을 해서 지금 이쪽으로 불어오게 만들고 있습니다. 세팅이 좀 잘못됐나?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폼 질은 좋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균일하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알칼리성 케미컬 특유의 역한 냄새 이런 것들은 나지를 않네요. 스노우 폼처럼 균일하게 이렇게 붙어서 내려가는 저 경우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. 한 3, 4분 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좀 빠르게 불어가지고 물기를 좀 날리고 고압수만 분사한 쪽은 변한 게 없어요 지금. 여기는 뿌옇게 앉아있던 것들은 다 사라져 있고 제 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쪽 저 보닛도 제가 테스트를 좀 했거든요. 이 방식과 똑같이 했지만 압축품 무기 쪽이 더 오염물을 좀 잘 제거하는 느낌이에요. 보시면 이렇게 만지면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무조건 우리는 물리적인 미트워시를 해야 됩니다. 그 여기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프리워시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차이가 커요. 네, 여긴 그냥 그대로고 여기는 뭔가 좀 검정색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겉에 있던 하얀 것들이 좀 막이 없어졌다는 느낌? 네, 이쪽도 마찬가지로 비슷한데 아랫부분을 봐도 압축품 무기로 한쪽이 지금 오염도가 덜한 느낌도 있습니다. 네, 결론은 프리워시제를 사용을 해서 처음에 분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압수로 깨끗하게 쳐내고 미트워시를 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. 고압수부터 먼저 분사하세요 하시는데 사실 돈 낭비예요. 3-4천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. 같이 어차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케미컬이기 때문에 불스원, 뭐 크리스탈, 알칼리 프리워시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루나틱 폴리시 라인업들도 마찬가지고 프리워시제로 나온 것들은 맨 처음에 세차를 시작하실 때 분사를 하시면 제일 효율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두 번 고압수로 안 써도 되는 겁니다. 이쪽 부분 보시면 차이가 날 겁니다. 확실히 이제 그냥 분사하는 것보다는 케미컬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. 경험상으로는 이런 오염물들에는 산성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. 하지만 알칼리 프리워시도 가능하다. 이런 거 이제 참고하시고 케미컬 사용 적절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맨 처음에 이제 프리워시를 하겠죠. 그러면 휠에 분사를 하고 고압수를 치는 것과 안 치는 것의 차이는 어떤가 한번 반반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I like to be educated but I'm so frustrated. Hello to my loneliness. I guess that ignorance is bliss. Take me back to before the new. Rewind, take it out of cue. Innocence can be a young man's game. Signed up for the hall of shame. I wish I knew. 자, 이 녀석은 바로 반 정도 나눠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는 없이 해볼게요. 흙이죠. 네, 알칼리 케미컬이 유용하다. 자, 잠깐 기다렸다가 바로 분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한 바퀴 돌았다 치고 고압수 한번 쳐봅시다. 오케이. 네, 스포크 끝쪽 보시면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. 일단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지금 타이어 보시면 갈변이 요렇게만 있죠. 여긴 없어요. 뭔가 이 갈변들을 좀 더 빼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뿜어져 나오게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맨 처음에 이제 스타팅할 때 그 사진을 보면 또 차이가 나겠죠.